우리의 비행공사 3, 멸치 안주에는 맥주가 최고. 혼자 먹을 거예요? 너무 짜서 너에게 해로워. 안 주려는 핑계죠? 나중에 후회하지 마. 인간이 마지못해 멸치를 주었습니다. 아작아작 씹는 순간 혀의 짠맛이 느껴집니다. 인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침이 뚝대고 쩝쩝거렸습니다. 더 줄까? 네. 인간은 어떤 것을 먼저 먹고 나서 멸치를 먹습니다. 그것도 줘요? 나중에 후회하지 마. 인간이 먹던 것을 내 밥그릇에 따라주었습니다. 거품이 보글보글 납니다. 어때? 컵. 멸치 안주에는 맥주가 최고네요. 맥주 안주에 멸치가 최고야. 아니에요. 짠 멸치 후에 먹는 시원한 맥주가 최고예요. 아니라니까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지금 나한테는 그래요.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무거나 달라고 하지 마. 혼자 먹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? 멸치 안주에 맥주 한 잔 할래? 싫어요. 킬킬. 진작 그럴 것이지. 자, 넌 우유나 먹어라. 우유 안주에는 햄이 최고예요. 없어. 산 것은 뭐에 쓰려고요? 내일 아침 반찬 할 거야. 컵. 얼른 줘요. 우유 맛가시기 전에요. 너 요즘 잔머리 너무 굴리는 것 알지? 섬세하다고 표현하세요. 인간이 내 고집에 못 이겨 우유 안주로 햄을 먹기 좋게 잘라주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다시 온 봉화 내성천 편에서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. 인간은 맥주 안주에 멸치, 나는 우유 안주로 햄을 먹습니다. 술 먹고 기분 좋은 인간이나 우유 먹고 기분 좋은 나나 다를 바 없습니다. 아 참. 솔직히 말하면 맥주 맛은 내 입에 맞지 않습니다.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인간과 나란 개 미각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요. 2019년 6월 28일 글,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, 문학. 이야기, 나그네의 동물가족, 바람이.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과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